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이디 C29, 예, 네, 29. C29님께서 독취사 카페에 올려주신 사연인데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분 뭐 많이 하셨어요. 자, 먼저 스펙력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 경영학과와 복전으로 정보 시스템을 수료하셨고, 네. 학점 4.2, 좋습니다. 예, 어학점수는 오픽 IH 등급이고요. 자격증은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컴활 2급, HSK 5급과 구글 애널리틱스까지 다양한 자격증을 따놓으신 상태고요. 네. 경력상 보면 광고대행사에서 SNS 마케터 인턴을 1년 경험하셨고, 반려동물 솔루션 기업에서 상품기획 MD 인턴은 3개월, 또 교내 사무직 인턴 1년에 패밀리 레스토랑 서빙 1년 등 서비스직 알바 경험이 다수입니다. 대외활동과 공모전 내역을 보면 오비 맥주 마케팅 서포터즈 외에 서포터즈 경험 다수라고 하셨고, 학생회 2년 활동하셨고요. 경영전략학 회장으로 1년 활동하셨네요. 수상 경력 보면 마케팅 학술제 수상 1회, 신상품 기획 관련 학술제 수상 1회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을 보면 큰 성과는 없었지만 창업 경험이 있고, 네. 정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선호하지 않습니다. 공기업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추가 계획은 대기업 인턴과 유통관리사 HSK 5급 오픽 AL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입사 희망 회사와 부서 되게 궁금했는데, 네. 현대사에서 브랜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싶다 하셨고, 네이버 입사를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취업 카페 회원수 1위, 독취사에서 받고 싶은 조언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 무조건 4대 기업, 그러니까 이제 사기업 대기업, 네네. 대기업 사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산업군 크게 상관없습니다라고 해놓고, 괄호 연 다음에 자동차 산업, IT, 카드사, 소비재 산업군을 1위로 희망하지만, 대기업이라면 상관없다고 하고 할 소리는 다 해놓으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 대기업에도 대거 관심 많은데, 문과인 제가 타겟할 만한 직무가 있으려나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더 필요한 자격증이나 스펙이나 경험들이 있을까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자, 쌤들에게 이제 뭔가 여쭙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서당께 관점으로 보자면, 뭔가 투마치합니다. 예, 투마치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서 먼저 좀 내보겠습니다. 자, 네. 예, 시작해보죠. 경영학과와 정보시스템학과 복수 전공을 했고요. 또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C2군님, 전체 스펙부터 우선 권쌤이 짚어주시죠. 권쌤? 예. 이쪽이에요. 예. 네. 우선 학생한테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는 얘기를 꼭 전달하고 열심히 싶습니다. 진짜 하시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 맞아요. 같고요. 보통 이렇게 전공적 강점이나 학력적 강점이 있는 분들이 경험이나 자격증이 좀 소홀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거의 뭐 완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험과 관련돼서 트리플 크라운을 거의 이루었다라고 볼수 있는 게 대행사 경험, 스타트업 경험, 그 다음에 학내 경험까지 거의 뭐 완벽한 스토리를 만들고 있어서, 네. 요 다음 방점을 뭘로 찍는가라고 한딱 마지막 점 하나 찍는 그 이슈가 남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권쌤, 윤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항상 그렇지만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 요 스펙들을 보면 좀 어지러워요. 항상. 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못했다는 투마치가 아니라 네. 굉장히 잘하시고 너무 많이 하신 분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또 그냥 대기업이면 돼요 이러니까 네네. 뭔가 목표점을 안 갖고 그냥 너무 많이 때려만 넣으신 게 아닌가 생각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 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쌤 말에는 되게 동의를 하거든요.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취준생 분들도 되게 열심히 거죠. 사시는데, 방향을 못 잡으면은 나중에 이제 뭐 취업에서 좀 미끄러지거나 하게 되면 멘탈이 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비슷한 게 광고대행사 마케팅 MD 사무직 서비스 알바. 네. 여기에서 이제 자격증은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하고 구글 애널리틱스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또 통계와 관련 일을 하고 싶은데, 정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는 또 선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네. 영업과 마케팅이 또 맞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활동적이신 그러니까 것 같고. 좀 왔다 갔다 거리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좀잘 잡아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분 보니까 제 학교도 좋으시고 뭐안 하신 게 없어서 내가 사실 보면서 이분이 이게 뭐 자랑하려고 보내셨나.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잘해 놓으신 분이셔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직무보다는 기업의 규모, 그러니까 이제 뭐그 얘기하신 게 대기업이면 뭐다 돼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대기업 취업, 사기업, 그래서 공기업 아니고 대기업 사기업 취업을 우선 목표로 잡고 있다고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지금까지 취업을 위한 방향을 보면 직무 선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이해를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스펙적으로는 완벽한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짚어볼 만한 게 굉장히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어디다라고 딱 속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뭐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어떤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해 걸어오지 않았네라고 하는 큰 의문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방점의 핵심은 이제 특정하는 작업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형태에서 이 특정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니네, 약간 이런. 그러니까. 네, 윤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직무를 좀 찾고, 그 다음에 조금 여기서 하나 더 첨언하면은,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산업군이 그냥 무조건 대기업이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아니라 본인이 가고자 하는 산업군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과로하신 다음에 쓰게 썼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직무를 찾자, 산업군, 무조건 대기업을 목표하고 있고 산업군 관계가 없다. 직무는 영업관리 그리고 브랜딩, MD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 언급한 직무들이 잘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일단 직무 선택에 있어서는 일단 자기가 선호하는 게 최고입니다. 일단 자기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그게 일단 최고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소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맞지 않는 걸 걷어내는 작업을 이제 하는 건데 이분의 중요 스펙을 지금 놓고 보면 대행사 SNS 마케팅 경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품 기획을 실제적으로 해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포터즈 경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B2B 마케팅, 그다음에 국내 영업관리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MD는 맞기는 맞는데 과연 채용 규모가 받쳐주는가라는 측면에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브랜딩이랑 마케팅이 남는데 사실 이제 브랜딩이랑 마케팅은 실제 채용 과정에서는 통합돼서 사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저는 같은 개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신입 채용에서는 통합돼서 사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그냥 광범위한 B2C 마케팅으로 딱 하나를 한정 지어서 대거 지원하고 선택을 받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맞아요. 산업군 얘기해서 그러지만 이제 자동차 산업과 IT 카드사, 소비자 산업군을 얘기하긴 했었는데 윤쌤이 좀 첨언을 해주시죠. 예. 네. 뭐 권쌤께서 직무에 대해서 워낙 잘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산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권쌤이 이제 B2C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B2C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약간의 전문가적인 영역 이라든지 모습들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게요. 그러니까 문과라고 하더라도 거의 기술 영어과 비슷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동차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만큼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산업에 요즘에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걸 많이 원하죠. 네, 그래서 두루뭉술 아니고 그렇죠. 디테일. 두루뭉술 한 게 아니라 산업군에서도 우리 산업에 왜 들어오려고 하니? 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산업군에 대해서도 조금 잘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것이 제일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문과지만 또 그리셨어요. 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이버, 카카오 등의 IT 대기업에도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IT 대기업 내에 그 두 번째 질문이었죠. 네이버, 카카오 등 IT 대기업에도 관심이 많은데 문과인 제가 타겟할 만한 직무가 있으려나요?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쌤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가 보통 IT 대기업이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포털사, 네, 포털에 이제 뭐 관계 계열사들, 그다음에 이커머스, 그다음에 대기업의 뭐 삼성 SDS와 같은 SI 계열사 이제 이런 데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IT 대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중에서 사실은 이커머스는 완전 제가 봤을 때 메인 타겟으로 설정하고 들어가실 만한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을 이커머스요? 합니다. 네, 이커머스 산업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면야 뭐 대기업 SI 쪽이나 포털이 가능하다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채용 규모가 사실상 마케팅 직무로 그렇게 높지 않다. 어떨 때는 6개월간 거의 진행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는 설령 뽑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에서 특정한 프로젝트나 활동을 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좀 걸어오신 길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조금 시점을 약간 좀 놓친 측면이 있다라는 좀 그런 판단은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해당 산업군에서 어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면은 아무리 뭐 좋은 스펙이 있어도 쉽지 않을 거다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윤쌤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우리 권쌤께서 굉장히 오늘 점잖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IT 기업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악마 나왔어. 네. 악마 나오셨어. 지금 네이버 할 거 물었는데 네. 하지 마라. 왜 그런 거예요? 예. 뭐 IT 기업 지금 말씀하셨듯이 포털이라든지 그다음에 SI 계열사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쪽은 해당되는 그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예, IT 리더 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추세니까 지금 걸어온 길을 보면 그쪽하고는 좀 안 맞고 그래서 그냥 대기업의 마케팅이라든지 현대자동차 뭐 B2C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IT 그렇군요. 쪽은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보니까 이분이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를 찾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도 여러 가지 경력과 스펙을 갖고 있는데 좀 추가적으로 가지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자격증이나 뭔가 소소한 경험으로 보완할 시기는 좀 지나게 지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완성도 9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뭐 이분이 언급하셨던 유통관리사라든가 HSK는 물론 뭐 따거나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지만 큰 의미는 없다라고 판단되고요. 아, 지금 상태에서 그게 어떤 큰 메리트를 주지 않는다? 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기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군요.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하나가 저는 OPQ라고 봅니다. 네. 하나는 그거는 합격자들의 평균치를 좀 고려를 한다면 최대한 좀 높은 수준으로 최상의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의 스펙을 한번 보면 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내부인으로서는 그러니까 기업 내부의 구성원으로서는 상품 기획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마케팅은 또 외부 컨설팅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즉 보면 내부에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다 이렇게 볼 만한 경험이 부족한데 문제는 기업들이 면접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것을 엄청 파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미 스펙이 좋기 때문에 뭐 대기업, 외국계, 스타트업 뭐 다 좋다. 어떤 형태로든 내부인으로서 치열하게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고민하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부자로서의 마케팅 경험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참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뭐냐면 이렇게 계속 스펙만 쌓으시는 분들은 지금 게임체인저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걸 했을 때 뭐 하면 뭐 나쁘진 않는데 그게 뭐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막 쌓다 보면은 이 나중에 막 컬렉터 같이 그렇죠. 자격증 컬렉터처럼 이거 더 해야 되지 내 마음이 쌓일 것처럼 그게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윤 쌤도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소위 말하는 프로 취준생인 거거든요. 프로 취준생 맞아요. 예, 그러니까 취준생은 아마추어인데 직업이 취준생인 거. 그렇죠. 직업이 취준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취업은 하고 싶은데 정작 면접이나 서류에서 떨어질까 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뭔가를 더 쌓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권쌤 말씀대로 사실상 HSK라든지 OPQAL 전혀 따실 필요 없고요. 본인이 쌓아온 경력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뭐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하시게 된다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믿고 지원을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을 그 C29님을 위해서 이제 끝으로 우리 권쌤부터 이분은 이제 뭐 많이 준비하셨으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뭐 하면 좋겠다 바로 한번 해주시죠. 지금처럼 지금까지 노력을 했던 것처럼 딱 하나의 경험만 추가되면 되니까 너무 그 하나의 경험의 퀄리티에 신경 쓰지 말고 바로 실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윤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본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믿으시고 지원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뭔가 본인에 대한 뭐 두려움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많이 준비한 것들에 대한 어떤 집중력을 좀 갖고 어디로 와야 될지 좀 스코프 좁히는 것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거를 좀 더 목표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C29님의 사연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이제는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독취사 카페 아이디가 굉장히 귀여운데요. 캔두캔두 아이캔두님이요. 올려주셨습니다. 우선은 자세한 스펙 내역서부터 살펴볼게요. 보시죠. 학교 전공 학점을 보면요. 지방 사립대고요. 광고 홍보학과 학점은 3.9입니다. 어학점수는 아직 없습니다. 자격증을 보면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자격증 보유하고 있고요. 경력사항으로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대외활동 공모전은 광고 평가단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수상 경력은 교대 광고기획서 관련 수상을 1회,
했고요. 그리고 추가 계획을 보면 커멀 2급 시험을 접수 중이래요. 접수 중. 그리고 메이저급 공모전. 접수 중. 그리고 수상 가능성 있는 공모전을 무조건 참가할 거다. 그리고 토익 토플도 할 거다. 이렇게 추가 계획을 써주셨습니다. 네. 희망회사는요, 아직 희망회사는 모르겠대요. 잘 모르겠다고 했고, 희망하는 부서는 광고 기획직이라고 네, 써놨습니다. 네. 여기 받고 싶은 조언을 보면요. 네. 더 수준 높은 광고 기획서를 제작해서 수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수상자분들 혹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이디처럼 귀엽네요. 네. 참 모르시는 게 많은 분이고 네. 또 우리 시험 접수 중이시고 네. 저 시험 접수 중에 있으셨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근데 보니까 사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1번 분도 그러시지만 약간 2번님처럼 뭔가 약간 이제 한 2%가 부족한 느낌 이런 분들이 좀 써주셔야 저희가 또 드릴 게 많기 그쵸, 때문에 그쵸. 아마도 1번 분보다는 2번 분께 하실 말씀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광고 홍보학을 전공하신 캔두캔두 아캔두님 네. 광고 기획 관련 직무를 희망하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전반적인 스펙 점검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권쌤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 스펙을 좀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딱 중간 수준의 준비를 했다라는 평가가 좀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직접 업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조금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광고 쪽이 전공적 학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네. 학점 수준이 그래도 일정 수준은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점 나쁘지 않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냥 지극히 평범한, 특히 보면은 평가단 활동이라든가 교내 수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까지 보면 네. 굉장히 그 일반적인 루트를 지금 걸어온 상태에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업무 경험으로 빨리 이제 연계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 건쌤 보실 때는 스펙적인 부분에서는 경력상이 조금 유독 좀 부족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분이 아마 자기소개서 쓸 때부터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토리를 풀 때 본인이 했던 학내 활동 위주로밖에 쓸 수가 없을 텐데 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쓰면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금방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빨리 좀 보완이 필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쌤도 좋은 말씀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네 좋은 말은 없습니다. 드릴 말씀 없대요. 좋은 말씀 할 게 없대요. 아우 너무 차가우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광고 쪽으로 가기에는 조금 스펙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야, 이게 또 방향성을 틀어버리셨는데 네. 예,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광고 홍보학을 전공을 하셨고 광고 평가단 활동도 했는데 어학 성적이 없는 것도 좀 걸려요. 요즘에 그 PR 쪽에서는 어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네. 그래서 광고 쪽은 또 어학뿐만이 아니라 경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력을 좀 더 많이 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아마도 본인이 스스로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경력을 쌓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본인이 급하시다면 조금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라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 나이를 모르겠네. 나이를 알아야지 뭐 좀 시간이 네. 많은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경력을 좀 쌓아야 된다는 게 관련해서 네. 예, 물론 또 이제 윤쌤은 좀 더 암담하게 얘기해 주셨지만 네. 어쨌든 뭐 경력 스펙 네. 뭐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은 뭐 경력 쌓기를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취업 준비 방향성 자체가 뭐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모든 직무가 꼭 업무 경험이 있어야만 합격하거나 대기업을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쪽 분야에서의 합격자의 사례들을 좀 보면 사실 업무 경험 없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의미한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을 들어간 사례도 거의 찾기가 어렵다는 특징을 없어요. 가지고 있는 직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기업을 가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취업을 할 수 있냐 없냐의 관점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업무 경험을 반드시 조기에 해야 한다라는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뭐 지방사립되고 뭐 학점 이런 거 떠나서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이유보다는 업무 이 분야 자체가 광고기획 쪽 자체가 어떤 경험을 하지 않아서는 뭐 스타트업도 잘 뽑는 자리가 맞습니다. 없다는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중요하신 것 같아요. 윤쌤도 뭐 비슷한 맥락이 많이 해주시겠죠? 네. 예. 그러니까 광고 쪽 일은 실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실무.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행사라든지 기획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인턴을 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좀 힘들어요. 기획사라든지 대행사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 인턴은 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일적으로도 좀 힘든데 네. 힘들지만은 그 인턴부터 차근차근 좀 쌓아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네. 여기에 없는 질문인데 그 권쌤 이게 보니까 이 질문도 되게 앞서서 그 이분이 이제 그 독취사한테 받고 싶은 조언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준 높은 광고 기획서를 제작해서 수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어떻게 필요한가? 해야 되냐. 이제 지금 두 분 얘기는 그 관련 좀 경험을 쌓으라고 했는데 이분은 기획서 제작해서 수상하고 싶은 마음인데 이게 먼저예요? 아니면 뭐 그런 인턴하거나 이런 관련 일이 먼저예요? 제가 사실 뒤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긴 했었는데 사실 두 개가 투트랙으로 가동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이요? 네. 그러니까 광고 기획과 관련돼서는 본인이 이제 어떤 공모전이나 이렇게 출품을 하는 이런 방식도 있지만 이 자체를 연구하기 위한 스터디라든가 개별적인 모임도 사실 굉장히 많이 운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기획사나 대행사의 취업 지원을 하는 행위와 그다음에 내부적 경쟁력, 그 스스로의 경쟁력을 쌓기 위한 형태의 학습이 사실 투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됐을 때 말씀하셨던 광고 기획서를 좀 수준 높게 작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우리 유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더 첨언을 해주시자면 대행사, 기획사 등에서 인턴을 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아보길 추천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좀 짚어봐 주시죠. 예. 보통은 이제 그 대행사나 기획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통칭해서 A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조금 업무를 들어가서 보면 이제 IMC 기획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IMC 기획사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컨설팅의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전문성을 가지고 내부의 문제라든가 내부의 니즈, 즉 고객사나 의뢰자의 니즈를 반영해서 광고 기획이나 운영 그리고 넘어가서는 뭐 고객 유치를 위한 제안도 하고요. 결과 보고서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다시 유치를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광고 기획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인 관점에서 또 이제 광고 전략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 성공을 위해서 이 판을 바꾸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광고 기획도 한번 해보고 네. 그다음에 대기업을 소비재를 중심으로도 해보고 그다음에 산업재도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동시에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대행사 기획사에서 다양한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전략을 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의 광고 기획을 좀 경험해 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걸 하기에 A가 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가 최적이다. 네. 윤쌤 처분해 주시죠. 예. 네, 저는 이제 권쌤이 A를 이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에이전시 책임자인 거죠. 그러니까 에이전시 책임자인 건데 이미 방향성을 잡아버렸어요. 거의 최종 단계거든요. AE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AE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광고 PR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문학적인 소양을 원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요즘 들어서 광고는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키치적인 광고들도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점잖고 또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광고들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라도 지금 투트랙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을 시작하면서라도 좀 책을 손에 놓지 않았으면 해요. 계속해서 이제 광고 쪽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현대적인 트렌드도 가지고 있으면서 고전적인 인문학적인 요소들도 반드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얘기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고전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같이 접목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또 이분이 보면 희망회사에 어디에 취업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네. 일단 이분이 지금 선택 가능한 선택지가 두 가지로 보입니다. 네. 하나는 이제 대행사나 컨설팅사에서 경력을 3년 이상 길게 쌓으셔가지고 거기 내부에서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때 이제 많이 다뤘었던 프로젝트를 가지고 경력 이직을 하는 방식 이게 이제 선택지가 하나 있어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컨설팅사 이제 대행사 경험을 경력과 스펙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려면 3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합니다. 뭐 RA일 수도 있고 인턴일 수도 있고 계약직일 수도 있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소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점프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할 때는 저는 산업의 경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홍보나 PR 쪽은 산업의 경계 없이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유통, 식품, 전자, 이커머스 이 정도 산업에서 좀 채용 비중이 높았다라는 정도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쌤 남아서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사연 자체가 이제 광고 기획직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광고 기획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일반 기업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경력을 쌓고 가시는 게 맞는데 저는 아까 A를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고생길이 불보듯이 뻔하지 않나. 그러니까 취업에서도 뻔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맞아요. 하고 나서도 네. 자기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길을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지금부터 약간 치열하게 사는 각오를 하고 그렇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